중부지방 쪽은 물지역이고, 남부지방 쪽은 불지역이다. 그럼, 이 조그만 나라에, 제주도 부산은 지금 평양보다 훨씬 대건비가 와가지고, 땅이 타들어가고, 위에는 물이 넘쳐나고, 그리고 또 나라 전체가 또 불벽도입니다. 앞으로 이달 말까지는 계속 덥다고 하니까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올해가 제일 더운 것 같지만은, 또 과거에 또 한 20년 전쯤에 1994년도에 또 이보다 훨씬 더웠습니다. 그때는 대구 위쪽이 39.4도, 강릉 쪽에 38.7도 막 올라갔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원래 과연 막 까맣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막, 지금만 제일 더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기상청이 생겨나고 관측한 게 한 100년 된 건데, 그전에는 또 얼마나 더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94년도에 지금보다 훨씬 더웠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 에어컨 보급률이 100%는 아니었죠. 지금도 뭐 에어컨이 한 80% 보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기껏해야 저 선풍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고, 선풍기도 없는 집안도 그때 있었고, 94년도 내가 대구 살았는데, 70년 산 노인이 그러더라고. 70평생 이래 더운 건 처음이다 그러더라고. 근데 아마도 그 어른도 70년 사이 더웠던 거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과거에 되게 더운. 그때 칠성시장에 내가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볼일에서 봤더만 그날이 39도가 넘은 날이에요. 거기 만나서 가게 앉아있는데 그 아들이 그때 한 8살 아들 됐는데 밖에 띠 놀라 돌아와가지고 물 한 그릇 달라고 문화에서 또 띠 나가더라고. 39.4도인데 걔한테 그 기억이 있겠어요? 그 더운 기억이. 그런 기억 없죠. 여러분, 지난 과거에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 다 거쳐온 겁니다. 지금 다가오는 것들은 실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류 문명해봐야, 그래도 제일 원형이 많이 남아있고, 제일 유지되고, 제일 큰 게 중국 문명입니다. 황하 중심으로 해봐야 중국 문명인데, 중국 문명이 뭐 한 4,000년 조금 넘었어요. 근데 뭐, 영장류가 이 땅에 태어난 지가 지금 한 400만 년 정도 보니까, 4,000년하고 400만 년 차이는 400만 원하고 4,000년 차이입니다. 400만 원하고 4,000년 하고 뭐 차이 많죠? 그동안에 우리 몸에 입어 있는 것들이 관습이니 습관 이런 것들이 넣어서 아주 대중화된 것을 우리 문화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저 중국이 한 4,000년 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이 지구라고 하는 생명체를 볼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들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름이 하나 더 늘어난 그것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과거 몇 년 동안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럼 그 태도를 몇 년 바꿔버리면 그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나이가 한 40이 넘어가면은 연간 1년에 자기 가지고 있는 근육량의 2.5%가 매년 빠져나갑니다. 40살 되는 해에 자기 근육량이 40kg 그러면 2.5%가 빠져나가고, 2.5% 빠져나가는 거기서 또 2.5%가 매년 빠져나가니까 완전히 빠지는 게 아니고 매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0, 한 34까지는 근육 유지가 되는 거죠. 20대 후반까지는 생겨나고, 20대 후반까지는 생겨나고, 20대 이후부터는 조금 유지되다가 40대부터는 매년 2.5%씩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강해지는 사람들이 달리기나 이런 것보다는 근육 운동하는 사람이 더 빨리 건강이 돼요. 그래서 웨이트 같은 근육을 늘리라고 자꾸 의사들이 이제 권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허기 생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건 엔진과 마찬가지예요. 그 근육이 많은 사람은 피로가 빨리 풀어집니다. 근육이 많은 사람은. 근육이 없는 사람은 팔가지고 10km가 1m만 걸어가도 힘이 따지는데, 근육이 많은 사람은 이거가지고 100m가 걸어가도 안 필요한 거예요. 근육이 계속 일을 해내는데 근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육을 생산해서 유지를 하면은 살아가는 건데, 그 근육이 여러분 빠져나간 게 불과 몇 년 만에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40대부터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운동하면은 생겨나요. 10대보다는 훨씬 전성 생겨나죠. 10대는 가만히 있으면 생겨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갑자기 살 때잖아요. 문제가 근육이 먼저 빠집니다. 이래서 살 때 뿌리면 힘을 못 써요, 사람이. 근육이 더 빨리 더 많이 빠질 뿌리는 거야, 힘을 못 써요. 그, 몸에 힘만 남아있고, 그 힘을 유지하는 근육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육량을 늘리면서 지방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해지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니까. 일본 문명이 제일 오래된 게 4,000년 되는 것처럼, 훨씬 오래된 것도 막 70년 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희미합니다. 일부 조금만 하다가 사라졌고 역사에만 남아있어요. 역사도 정말 안 된 게 아니고 뒤에 사람이 고고학을 연구해가지고 이 지역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 이래가지고 그냥 기록 속에 남아있는 거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 제일 오래된 게 중국이에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문명이 흔적 만나고 사라졌잖아요. 피라미드 누가 만들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것도 없잖아요. 근데 중국은 거기서 지금도 그 땅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글자를 가지고 그 4천년 된 뜻글자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요새는 우리나라도 뜻글자가 생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넉당이나 뭔지 어디 뭐 처음에 넉넉 방송을 넉당이라고 그러는데요. 넉넉 방송을 넉당이라고 한다대. 그 넉자는 넉인 넉자고 방은 방송방자예요. 한국도 이제 뜻글자를 가고 있다고 이게. 이 줄이는 게 내가 가만히 이게 무슨 뜻인가 보니까 이게 중국말처럼 이게 뜻글자가 한국말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뒤에 이어지기 힘들지.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을 아는 거지. 그렇게 오래된 문자를 4,000년 동안 가지고 중국 그대로 사는데 그게 4,000년 된 거예요. 4,000년. 오래된 게 아닙니다. 그릇의 현미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는 나무 깎아서 사갖고, 또, 철기라든지 이런 금속가루 그런 남들을 쓰는 거는 왕이나 진짜가 부자가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기껏해 나무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톡입니다. 흙을 구워가 보니까 좀 단단히 흙이 살. 그러니까 이거는 톡이는 그냥 물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좀만 쓰면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그다음 나온 게 자기예요. 그러다 불을 떼어 해보니까 자기가 만들어진 거. 그게 독이가 된 게 중국에서 최초로 된 겁니다. 본 차이나예요. 차이나에서 태어난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자기 중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상감기법이 만들어진 청자가 세계적으로 최초고 제일 아름다운 그릇이죠. 그게 만들어지면서 음식을 담아놓고 사라지지도 않고 물도 담아놓고 사라지지도 않고 그 혁명이 중국에 일어난 거라고. 그러면서 인류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여러분들 박물관 가면은 그릇이 엄청나게 많죠. 그 그릇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릇이 인류의 역사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만약에 2000년 전에 그런 그릇이 있다면 그건 가격이 몇천억이에요. 몇천억. 2000년 전에 세계 어디에 없습니다. 딱 중국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릇이, 20년 된 그릇이 자기가 있다는 거는 며칠 없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큰, 아주 유명한 박물관 가면 그릇이 다 전시되어 있어요. 그릇이 인류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큰데 그게 불과 2000년 된 겁니다. 불과 2000년 된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 온갖 그릇, 오늘날은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훨씬 좋은 그릇이 수대인 그릇이요. 수대인 그릇이 이게 훨씬 좋아요. 뭐 떨어뜨려도 깨지지도 않고 흥한 게 없어요. 훨씬 발전한 거지. 만약에 수대인 그릇이 지금부터 30m를 갔다면 지금 가격으로 치면 맥주합니다. 그거는. 그건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불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만들어진 그 그릇들은 그래 오래된 게 아닙니다. 그건 언제든지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순간부터 고칠 수 있어요. 건강도 지금 그대로 병원 가가지고 계속 진찰만 받고 주는 약 먹고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더 좋아지진 않죠.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더 좋아지. 그거는 의사한테 목매고 사는 거예요. 맨날 병원 가가지고 약 좀 약 먹고. 그러면 이제는 이제 병도 약도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 약을 먹으면 위가 안 좋다면은 그 약을 먹을 땐 반드시 위장약 같이 줍니다. 이 약을 먹으면 위가 안 좋다면 그 약을 먹을 땐 반드시 위장약 같이 줘요. 근데 또 이 위장약을 먹으면 간이 안 된다면 또 관절화된 약 같이 줍니다. 근데 또 이 약을 먹으면 어떤 사람 피부가 안 좋아지면 피부가 같이 내야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약 먹고 살아가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버릇을 고쳐서 한 불과 한 10년, 20년밖에 안 된 버릇을 고치고 거꾸로 가버리면은 의사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는 거죠. 또 시골에서 아 10명 먹고 사는 할머들도 지금도 일하는데 건강해요. 지금도 일하는데 건강하고 그 어른은 제가 보면 근육량이 많습니다. 몸에. 그리고 그 어른은 돌아가실 때 잠만 자갑니다. 모든 기능이 한 번에 탁 다져가 끝이 나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병원에 가서 계속 약 먹고 주사 맞고 하면서 심장만 살아있으면 나머지 살아있는 거예요. 심장에서 피를 못 보내면 뭐로 끝나는데 심장에서 피를 보내주니까 나머지 기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 물려 여러분을 유지를 시키는데 생명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꺼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병원에서 2, 3년 있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인지 가능합니다, 그거는. 현대의학으로 또 심장을 살려내는 방법도 있어요. 약물을 잘 쓰면 심장이 또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펌핑을 해서 피만 보내주면 그 장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고요. 그 버릇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돌리고 바꿔버리면 금방 바뀌어져요. 우리는 과거에 오래된 전통이라든지 뭐 내려오던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단한 것을 생각하고 그걸 지키려고 살아가는데 그걸 지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지금처럼 산 것처럼 그대로 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산 것처럼 그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지금은 이 세상의 전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냐면은 의사한테 나의 몸을 느끼는 전통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미 한국 사회는 의료 사회주의입니다. 거의 천 몇백 원만 주면은 감기 주사 한 대 맞고 약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누가 병원 안 가겠어요? 여러분 햄버거 하나 얼마인지 아십니까? 햄버거 하나 4천원, 5천원 하는데 천 몇백 원만 주면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어요. 누가 병원에 안 가겠냐고. 감기 조금만 심해지면 바로 병원 가는 거죠. 내가 병원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문화가 지금 한국에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 버릇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 전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빨리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 전통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잘못된 전통인데도 우리는 버릴 생각을 안 한다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한번 싸우고 사이가 나빠졌는데 그때 당시 싸웠던 그 힘이 끝까지 전통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사이 나쁜 사람이 되어가지고 부부관계에 불구하고 남처럼 살아간다고요. 애들이 있을 뿐이지. 애들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점퍼 오래된 게 아닌데 그거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만 깨뿌리면 아무것도 안 해. 돌아가서 그날로 돌아가서 이때 조금만 다르면 문제 아닌다고 깨뿌면 끝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관계가 어떠냐 그러면 안 좋은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이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내 인생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그걸 따질 때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밖에 없어요. 돈은 몇 푸고 그런데 부부간에 검술 좋고 자식들하고 관계 좋고 수고를 사는데 나는 인도 늘 살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인도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었고 나쁜 전통을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잘못된 전통을 빨리빨리 깨는 거죠.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알파가 돌아가셨어요. 인도 측으로 이제 기도를 올리려고 다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그 집을 키우는 개가 자꾸 그 엄마 있는 방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는 거야. 쫓아내서 저 나가 있어라. 그러고 기도하는데 또 들어오는 거야. 세 번, 네 번 들어오니까 이게 귀찮잖아요.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개를 마루 기둥에다 묶어놨어요. 묶어놓고 기도를 했다고. 그 아들이 딱 지켜보는 거야. 딱 지켜보다. 그 아들이 제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동네에서 개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마루에 딱 묶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는 집에 키우는 개가, 자기 죽는 엄마가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 좋다고 자꾸 싫으니까, 나가라 하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서 밖에 묶어놨는데, 제가 아들 어릴 때 딱 보면서, 기도할 때 누가 죽으면 저리가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아들은, 이제 정작 제가 아버지 죽고 나니까, 개를 잃는 걸로 하니까 정신이 개를 안 키우는 거야. 그 동네 돌아다니는 개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에 딱 묶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뒤로 어떻게 됐겠어요? 그 집안의 전통이 됩니다. 그 집안에는 항상 누가 죽으면 저 집이 키우던 개를 발에다 묶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전통입니까? 아무 관계 없는 건데 우리는 그걸 전통이라 생각하고 하락한다. 거기다 의미를 둔다고. 거기다가 나중에 머리 좋으면 한번 나와버리면요. 관심 아파지는 거예요. 그놈이 그거를 의미 있는 거예요. 설이 생기을 하는 거예요. 설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야, 전설을 만들어가지고, 과거에 그 개하고 그 엄마의 관계라든지 그런 거 쫙 만들어내고 의미 있는 거로 만들어버리면은 한 200년 지나면 그거는 굉장한 전통이 되고, 그 집에 개를 수백 마리를 키워도 거기에 딱 묶인 거기에는 굉장한 개가 되는 거죠. 또 들그리겠어요. 그래, 우리 그 개는 순종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아주 혈통 있는 개를 잡아 우리나라를 치면은 뭐, 진돗개나 동경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최고의 순종 혈통을 해가 다 묶어놓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게 의미 있는 것이냐면 그 개는 봤는데 이게 왜 나를 묶어놨는 거. 갑자기 나를 묶어놨는 거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이나 전통이 우스꽝스러운 게 한 가지가 아니라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대위가 처음 오는 것 같지만 과거에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더 한 대위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은 건 아닙니다. 오늘의 전통을 자꾸 깨어나가야 돼요. 내 잘못된 것을 하루하루 깨어나가서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야 내 삶이 새로운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자, 오늘 덥습니다. 오늘 더운데, 이제 집집마다 전부 다 에어컨 다 있어요. 모든 집에 에어컨 다 켜고, 이제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기듯이, 에어컨에 이 더위를 맡기고 내가 산다. 그럼 여러분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살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에어컨은 어떻게 여러분 집안을 찾게 만드느냐? 에너지를 쓰면서 찾게 만듭니다. 전기를 쓰잖아요. 그럼 거꾸로 그 에너지 밖에 있는 외기는 열을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갑게 하는 저 에어컨 밖에는 실외기는 열을 발생해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럼 밖에는 더 더워지는 거죠. 안에는
시원해지지만 밖에는 더 더워져요. 그러면 나중에 에어컨 더 많이 켜야 되겠죠. 갈수록 밖은 더워지고 안에는 유지하려고 그러고, 이 전통도 의미 없는 전통이죠. 더울 때는 더운 걸 좀 참으면서 내 몸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은 내 몸을 36.5도 정도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몸이 추워지면은 움츠려가지고 소름을 돋게 만들어가지고, 소름을 돋는 이유가 뭐냐면은 땀구멍을 막아가지고 털을 세워야 돼요. 털이 누워있을 때는 한쪽 구멍이 열려가지고 땀이 나거든요. 여름에는 털이 죽고 겨울엔 털이 서는 거예요. 이놈을 딱 세워야 되니까 소름이 돋아가지고 탁 잡아버리는 거예요, 구멍을. 그럼 탁 쳐버리면 구멍 막히는 겁니다. 땀구멍이 막히면 안에 있는 공기와 밖에 공기 이렇게 서로 교통을 안 하겠죠. 그럼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겨울 되면은, 겨울 되면은 소름을 돋게 만들어가지고 체온 조절을 하고, 여름 되면 땀을 배출해서 체온 조절을 합니다. 근데 땀을 배출할 때까지는 몸에서 몸 안에 열을 받고 몸에 보내가지고 배출하는 건데, 날씨가 더울 때 땀이 있으면은 땀은 전도율이 높아가지고 밖까지 더 더워지는 거예요. 땀이랑 원래 쓰지가 됩니다. 원래 쓰지고 몸을 닦아줘야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더우면 등목하잖아요. 그러니 그거 하고 나면 한동안 시원한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에어컨 없이도 그런 걸 잘 나름대로 조절하고 살았다고요. 그것만 해도, 그리고 에어컨 켜가지고 시원하게 하는 거하고, 물 한 방울 뒤집어 써가지고 몸 시원하게 싹 닦아버리는 거하고 차이는, 에어컨은 한참 뒤에 시원해지고 조금만 에어컨 끄는 순간에 더워지죠. 근데 여러분 몸에 찬물 한 뒤집어 쓰고 싹 닦고 나면요, 한 20분은 시원합니다. 한 20분은 몸이 시원해요. 그게 사실은 훨씬 과학적이죠. 훨씬 과학적으로 시원해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전통이 결코, 조금은 편리하지만 결코 전통이라고 할 만큼, 유지할 만큼 옳은 건 아니에요. 정당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에어컨을 쓰니까 또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국가에다 예를 들어서 집집마다 에어컨 더 많이 키울 모양이니까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세요. 그러면은 지금은 희한하게 여름에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쓴다고요. 그럼 여름을 위해서 만드는 그 에너지는 1년 내내 그 수준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봄, 가을은 에너지 남아들겠죠. 에너지가 남아들지만 그 유지할 수 밖에 없어요. 계속 그걸 생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수력을 해야, 풍력으로 해라, 뭐 이런, 그런 요구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받아들여서 좋은 목을 찾아서 수력으로 에너지 생산하고 풍력으로 에너지 생산하면 그거는 참 좋은 일이죠. 그거는 뭐 지구에 큰 다른 거 안, 영향을 안 미쳐 좋은데, 최고 많은 게 화력 원자력입니다. 화력 원자력인데, 화력은 도리어 석유를 쓰는 수 밖에 없는 거죠. 석유를 쓰면 생산한 만큼 지구는 더워지는 거죠. 생산한 만큼 지구는 더워집니다. 그 원자력은 사실은 다른 에너지보다 안전하기도 하고, 생산 단가도 낮고, 비교적 환경, 그것도 적은데, 참 틀이 뿌리면 이거는 뭐,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이게 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 지구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가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는데, 국가에서 에어컨 고만 씁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 말을 여러분 듣고 믿을 수 있습니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차라리 거지가 마이크에 대놓고 나처럼 에어컨 쓰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 거죠. 지금 안 쓰니까. 그런데 장관이 쓰지 맙시다 하면 지금 표정 쓰는 놈이 쓰지 맙시다 말이 되겠어요? 미국이요, 세계에서 핵무기가 제일 많습니다. 핵 만들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 미국 말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일본, 한국, 미국이, 인도, 중국이 대놓고 에너지 고만 쓰세요 말이 됩니까? 너희는 과거에 엄청 써놓고, 요즘 과거에 엄청 쓰고 지금도 엄청 쓰고 있으면서 지구 에너지 몇십 프로를 쓰면서 우리 보고 고만하라고? 안 받아들인다고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같이 줄여가야 되는데, 북유럽이
주입시다, 주입시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북유럽이. 과거 20년 동안 얘는 제일 많이 썼는데 북유럽 사람들입니다. 그 복지국가예요. 지구에서 제일 부자 나라들. 인구 천만 안 되는 나라들. 과거 20년 동안 제일 많이 쓰고 제일 행복하게 살았던 나라들. 그 나라들 이제는 녹색 산업이 어쩌니 저쩌니 뭐 지구를 보호해야 되고 막 그 소리 해요. 그들이 기회 안 들리는 거죠. 한국 사회에 그 기회 들리겠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도리가 없이 부자 나라들이 에너지 감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가난한 나라들이 우리도 안 쓸 테니 너 쓰지 마라. 도리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참 희한한 이치라. 희한한 이치요. 제일 손해본 사람의 마음을 돌릴 때 제일 빨라요. 이 도리가 없네. 때린 사람하고 맞은 사람하고 때린 사람이 미안하다 참 어려운 얘기. 야 때리고 미안하다 그러나 이게 웃기잖아요. 얼마큼 미안한데 너 뭐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 그럴래? 진정성은 맞은 사람이 난 너 용서한다 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진정성은 일을 해결하는 거는 맞은 사람이 난 너 용서할게 이 수밖에 없는데 또 때린 놈은 용서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 니 마음대로 해라.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 삶이요. 우리 생각처럼 1+1=2 쉽지가 않습니다. 1+1이 5가 되는 경우도 있고, 1+1을 했는데 -3이 나올 수도 있어요. 희한하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기 해석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신의 뜻이다 말해도 상관이 없고, 이게 공한 것이다 말해도 상관이 없고, 이미 인과에 관련된 것이 과거에 네가 모르는 원인이 만들어졌다.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흑기 먹고 해자. 장난치 그 이민을 벌레 이민 내놔봐라. 이제 괴로운데요. 괴로움을 내놔봐라. 성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네 괴로움을 내놓으면 내가 해주마. 해결해주마. 이것도 해결하는 방식이죠. 해석하는 방식이 한 가지 방법이에요. 뭐 지나가는 개가 짖는 소리 갖고 그렇게 괴로워하냐? 순간에 그걸 말할 수 있죠. 지금 그래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인과로 설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가 모르는 과거에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니는 이상하게 1+1 했는데 -3이 나왔다. 근데 자아는 1+1 했는데 5가 나온다. 희한하죠, 그죠? 이게 과거 일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이 해석하는 방식이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 근거에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럼 해석은 차치하고 해석은 띠나뿌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때린 사람하고 내하고 둘이 관계를 볼 때 내가 복수를 하고 싶은지 평화를 유지하고 싶은지 이게 문제입니다. 때린 놈한테 두드려 패가지고 나의 때린 게 얼마나 지가 잘못했는지를 알게 해야 되겠다. 네가 나를 건드린 게 실수야. 네 일생이 있지 실수다. 너는 대충 살았지만 나는 바로 따박히 살았던다고 막. 마음속에 그런 마음 다 있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무시당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은 당신 나를 나 무시한 거 큰 실수한 거야. 나를 무시한 게 앞으로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게 해주겠어. 테레비 막장 드라마가 전부 그러지. 사람들 속을 이제 시원하게 해준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전부 다 막장 드라마는 막장으로 끝나죠. 막장 드라마는 결국은 막장으로 끝나요. 그 사람은 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과 평화를 원하느냐, 복수를 원하느냐. 그런데 박장 드라마는 전부 다 복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복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건 뭐 같으냐면 덥게 에어컨 팍팍 떼라. 해야 똑같아요. 얼마나 덥노? 뭐 에어컨 뭐 몇 분 안 하는데 하나씩 놓고 팍팍 떼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꿈 에어컨 떼려면은 전력 생산을 해야 되고 더 큰 일들이 막 숨어 있는 거죠. 복수하고 나면 끝나느냐 하면 복수가 끝난 사람은 항상 허무하다고 항상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복수하고 난 다음에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고 일정되고 나면 외롭다 그러고요. 일정되고 외롭다 그러고 또 뭐 어떤 사람은 기록 세운 사람은요 경쟁 상대가 없었어요 외롭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 올라간 사람은 올라간 순간에요 제일 먼저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제일 먼저 되는 거는 드디어 올라왔구나 3초 지나면 우주 내려갔고 3초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훨씬 위험하거든요. 올라가면 위를 보고 앞을 보고 가는데 내려가는 건 밑을 보고 가야 되고 이건 내려가는 그러니까 대부분 내려가면 죽습니다. 대부분 내려가면 올라가면 죽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내려올 때 거기서 어째 내려갔고 그러잖아요. 내려올 때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까? 다시 얼른 내가 인간이 아니다. 다시 얼른 내가 인간이 아니다. 그러고 내려가, 집에 가가지고, 아, 석달 있으면 이제, 몸이 건질건질 하는 거. 그게 맛보고 싶었어. 그럼 왜 그러냐? 나는 몰랐지만은, 올라가는 그 순간에 느꼈던 그 쾌감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내 밑에 와서 살면은 그 큰 쾌감이 없는 거라. 우리는 항상 더 큰 쾌감을 원하고 있는 거죠. 깨달은 자의 말은 위에가 위에대로 좋고 밑에가 밑에대로 좋고 중간이면 중간대로 좋아하는 줄 알아야 되느니라. 이게 깨달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더우면 더워서 좋고 추우면 추워서 좋고 화내면 그거는 화는 부처님 또 짜장면 짜장면 부처님 그게 여러분 자식 있잖아요. 자식 화내면 화낸 내 새끼 또 웃으면 웃는 내 새끼 울면 우는 내 새끼지 근데 내 새끼가 아니고 내가 아무 관계 없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 또 뒤에 내 새끼는 안 들어가죠. 우는 놈하고 상대하기 싫고 짜증낸 놈하고 상대하기 싫고 내가 할 때 웃어주는 사람만 상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태어나면서 나한테 웃겨주려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면서 아, 내 누구 웃겨줘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주인한테 충성한 사람이 주인한테 충성하려고 충성한 놈은 한 놈도 없습니다. 지 살아남으려고 충성을 했지. 지 살아남고 거기서 또 어디 뜯어먹으려고 충성을 했지. 단 한 사람도 진짜 그 사람을 위해 산 사람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부모는 자식한테 인간이 해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자식한테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이기적일까? 이타적일까? 자식을 위해 사랑하는 걸까? 나를 위해 사랑하는 걸까? 그걸 깊이 따지다 보면은 그 속에는 엄청난 이기심이 드러났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속에는. 그 속에는 엄청난 이기심. 그치? 그걸, 내 새끼를 집착하지 않고 친구처럼 저 앞에 놔놓고 걔한테 실망하지 않고 걔한테 더 바라지 않고 물처럼 바람처럼 무던하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이 꼭대기에 있으나 중간에 있으나 밑에 있으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자신하고 정반대가 남편이에요. 부인이고 자식에게는 무조건 내 이기심이지만 주려고 노력하지만 남편하고 부인한테는 무조건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의 남편은 조금만 잘못해도요 엄청나게 잘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이제 나이가 한 60, 70 되면은 이제 조금 바뀌어요. 나이가 60, 70 되면은 철이 들어가지고 좀 철이 들어가지고 그때 되면 불쌍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의지하려고 하지만 6, 70 이후에
처리되는 것은 또 과연 처리되는 걸까? 경험을 깊이 해보고 도리가 없으니까 그때도 더 좋은 놈 만나면 도망갑니다. 그때도 더 좋은 놈 만나면 도망가요. 더 이상 도리가 없으니까 그 속에도 깊은 이기심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이기심은 나쁜 걸까? 인간의 자기 이기심은 그 나쁜 걸까? 인간이 이기심이 없다면 살지를 말아야죠. 이기심이 없다면 살지를 말아야죠. 그럼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제일 먼저 알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저 속에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그걸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분명히 그 자식을 낳을 때는 행복해지려고 낳았고 여러분 분명히 결혼할 때는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원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혼자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절대 저런 거 안 해줄 것이고 혼자 행복해질 수 있다면 자유롭게 놓지 않았을 거라고요. 혼자 행복해지지 못하니까 보완해서 같이 행복해지려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왜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 3일까? 자는와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 플러스 5일까? 그걸 해석하는 방식이 내가 원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만 남은 것이지 과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별 의미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과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정확하게 오늘 금방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다시 태어납니다. 내일 아침에 깬다는 보장이 누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 깬다는 보장이 없으면 따라서 내일 아침에 태어나는 것이지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루에, 새로운 하루의 희망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바람있게 보내고, 기분 좋게 보내고, 남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보내는 하루가 될 수 있고, 오늘 하루를 불행하게 보내는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멋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주인공이 되었어. 그 생각을 하면서 그 하루를 만들어가면은 족한 거예요. 내가 마이너스 3이 나왔건 플러스 5가 나왔건 관계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까? 주인공이 되어서. 그래서 좋은 전통을 만들려면요 아침에 운동을 해가지고 내 몸이 개운하고 기분이 좋아지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멋지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은 그 사람의 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간신히 잠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짜증이 그냥 꽉 차가지고 막 사람들 다 나갔다고 뻗어지자 그런 마음으로 뻗어져가지고 하루를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를 가고 난 다음에 뻗어져가지고 오전 내내 딜이 자다가 점심 먹고 또 저녁에 얼굴 갖고 처음 먹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잠을 못 자가지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이 생활 계속 유지되면 여러분은 안 좋은 전통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안 좋은 전통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젯밤 잠 못 자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제 낮에 활동 안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부터 운동하고 활동하면 저녁에 한 8시 되면 눈이 감을 해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8시 9시 되면은 아주 뉴스도 못 보고 팍 꼬그라져야 돼요. 팍 꼬그라져 푹 자고 아침에 5시쯤 일 나가지고 학교 하고 아침에 운동하고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사람 열심히 가서 돈 잘 벌어오세요 한마디 해주고 애들 나가면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라. 아니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씩씩하고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씩씩하고 우리 에너지 원천이다. 집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루를 새로 만들어가는 방식이에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오늘 뭐 밤새 잠도 못 자고 헤매다가 아침에 죽자고 간신히 일어나가 내 팔자가 도대체 와 이러는거 언제 이 새뚜껑 신세 내놔노? 나 99.9%는 이게 좀 안 봐도 비디오고 안 열어 안 들어도 어디요 그렇지. 이게 지금 우리 전통입니다. 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자식도 그렇게 살아가고 분명히 살 거예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된 전통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전통이에요. 이제는 기도할 때 개매하면 안 됩니다. 이제 기도할 때 개풀어 없애버려야 돼요. 기도하면 왜 그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필요없는 전통 없애야 돼요. 며칠만 고생하면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하루 종일 운동을 쉬는 사람은 청소하세요 집에. 자꾸도 청소하고 좀 힘들게 집안부터 쫙 한 일주일 동안 하고 나면 밤에 자면 안 하면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밤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 고향에서 운동하고 밤에 잠 안 오는 사람은 아예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삶을 바꿔야 됩니다. 더우면 에어컨 켜고 무슨 뭐 아버지가 내놓던 개 그대로 내놓고 이래 살아 이래 살아가지고는 이래 살아가지고는 우리 삶은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다. 오히려 이리 더울 때 여러분 용기를 내가지고 여러분이 잘못된 전통, 잘못된 습관 그걸 다 내보내고 여러분의 전통을 그 아이가 아버지가 놓은 내는 길을 보듯이 여러분이 뜨들지 자는 걸 애들은 봅니다. 애들은 보고 똑같이 배웁니다. 이거 우리 전통이라 그러지 마네. 그대로 배웁니다. 그 안 좋은 전통을 여러분 스스로가 없애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여러분 지내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